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쇼핑몰에서 국내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이 괴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살 아이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괴환은 보안요원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다운타운에 있는 쇼핑몰 대형마트에서 한 괴한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9살 남자아이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뒤 같은 매장 안에 있던 국내 항공사 직원 A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A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We believe that an unprovoked attack that a male black 40 years of age with attire that suggests that he may be homeless. A씨는 LA 비행 일정을 마치고 복귀 비행 전 쇼핑을 나섰다 변을 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있던 보안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마트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e suspect that was involved in this is armed himself by taking a kitchen knife from the retail area of the store. 같은 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서는 6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상점에서 강도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